안녕하세요, 요가안입니다. 오늘은 소도구를 활용한 요가 수업입니다. 요가휠을 하나 준비해 주세요. 어깨 스트레칭부터 시작해서 골반, 다리 스트레칭까지 한 번에 쭉 이어갑니다. 지금 바로 시작해요. 등 위쪽, 중간, 아래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가휠을 앞뒤로 굴릴 거예요. 두 무릎을 세웁니다. 두 발은 골반 넓이, 요가위를 날개뼈 사이 아래쪽에 댑니다. 두 손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옆으로 넓게 벌립니다. 목과 머리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그대로 자세를 유지하며 숨을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팔꿈치를 모아서 머리를 들어 올립니다. 턱을 가슴 가깝게 엉덩이를 들어 올려 앞뒤로 몸을 움직입니다. 윗등 마사지. 내가 어디가 뻐근한지 느끼면서 천천히 움직입니다. 이제 엉덩이를 매트에 내리고 요가위를 조금 더등 아래쪽으로 가져옵니다. 양손 깍지를 끼고 다시 한번 머리 뒤로 가져가서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어깨 시원하게.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내 몸의 안면 근육이 이완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팔꿈치를 모으고 턱을 쇄골 가깝게 가져옵니다. 엉덩이를 매트에서 들어 올려 요가위를 앞뒤로 굴립니다. 이번에는 등 중간 부분 마사지. 움직임을 멈추고 엉덩이를 매트로 내립니다. 이번에는 더 아래쪽으로 요가위를 가져올게요. 양손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팔꿈치를 활짝 열어 상체를 뒤로 젖힙니다. 그대로 괜찮다면 두 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서 두 번째 손가락만 남기고 깍지를 낍니다. 네, 팔뚝, 어깨를 늘립니다. 다시 두손 머리를 감싸고 목을 보호하며 턱을 쇄골 가깝게 가지고 옵니다. 팔꿈치 모으고 엉덩이를 매트에서 들어 올려 다시 한번 무릎을 접었다 폈다 접었다 폈다 등 중간 부분과 살짝 아래쪽까지 요가위를 움직이며 등을 마사지합니다.
자, 이제 요가 휠을 앞쪽으로 가지고 와서 두 발을 모으고 무릎을 양 옆으로 벌립니다. 나비 자세. 두 손을 앞으로 뻗어서 요가 휠을 멀리 굴립니다. 상체를 숙여 배꼽을 발바닥 가깝게 어깨와 척추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코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코로 내쉽니다. 상체를 일으켜 돌아와 오른 다리는 접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고 왼 다리는 뻗어서 요가 휠 위에 내 발목 뒤쪽을 얹어줍니다. 손으로 휠이 굴러가지 않도록 잘 잡고 상체를 숙여 배를 왼 허벅지 가까이 가져옵니다. 왼 다리 아래와 척추 스트레칭. 눈을 감고 호흡해도 좋습니다. 감각이 조금 더 선명해질 거예요. 상체 일으켜 돌아와서 왼 다리를 바깥쪽으로 접고 오른 다리는 펴입니다. 오른 발목 뒤쪽을 요가 휠 위에 얹고 상체를 숙여 복부를 오른 허벅지 가까이 가져옵니다. 무리해서 누르지 말고 지금 내 몸의 감각을 최대한 느껴보세요. 상체를 일으킵니다. 다리를 바꿀 거예요. 다시 오른 다리는 접어서 매트에 내려놓고 왼 다리는 살짝 접은 상태로 왼 발의 바깥쪽을 요가 휠 위에 얹습니다. 반 다이아몬드 자세. 상체를 숙여 골반 깊숙이 스트레칭. 자, 이제 발을 바꿔주세요. 왼 다리는 내리고 오른 다리는 올려서 오른 발 바깥쪽을 요가 휠 위에 얹습니다. 오른 무릎은 살짝 굽혀져 있고 무릎은 바깥쪽을 향하고 있어요. 좋아요. 다리를 풀어줍니다. 자, 마지막 파스치무타나사나 동작. 두 다리를 쭉 뻗은 상태로 요가 휠을 발 너머로 놓습니다. 휠을 손으로 잡고 서서히 복부를 허벅지 가까이 밀착시킵니다. 내가 멀리 갈 수 있는 만큼 요가 휠을 발 너머로 넘기는 게 어려운 분들은 요가 휠 위에 손을 얹고 동작을 진행해 주세요. 능동적인 스트레칭. 발로는 요가 휠을 밀어내고 손으로는 요가 휠을 당깁니다. 내 다리와 팔의 힘을 함께 활용합니다.
충분히 이완한 후에 서서히 돌아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겁게 수련하셨나요? 요가윌로 여러분의 요가 수련에 색다른 즐거움을 더하길 바래요. 오늘도 이렇게 함께 호흡하고 수련해주신 랜선 요기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나마스테.